네,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던 메밀은 올해도 장맛비로 메밀 이상의 싹이 일찍 자라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작물도 병해충 피해 가능성이 높아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메밀밭입니다. 메밀이 검게 변하는 지금이 수확 적기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밀 아래 올챙이 꼬리처럼 붉은 싹이 자라는 일명 수발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동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직후 주말 사이 수확을 앞둔 메밀밭에서 발화 피해가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장마철과 함께 이렇게 수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직 수확을 마치지 못한 메밀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밀은 탈곡과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싹이 난 메밀은 식용이 불가능한 비상품으로 폐기됩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장마철 수발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수확하지 못한 농가는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메밀밭 3만여 제곱미터를 심었다가 80%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수확을 놓치면 밭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수발화가 나가지고 작년에도 수발화 돼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내일 모레 비 와버리면은 이것도 수발화 돼가지고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지금 네,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맛비로 콩은 수확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수박 같은 밭작물은 침수가 발생하면 역병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많으면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비가 개인 중간에 맑은 날을 이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당국은 전국 최대 메밀 주산지 제주에서 2회 연속 수발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긴급 예찰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